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부 유럽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기 바로크 양식을 그대로 보존한 건물들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해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법의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프라하에 여행객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승강기죠. 뭔가 승강기처럼 생기긴 했지만 문짝도 안 보이고 별다른 안전장치도 안 보이는 게 이거 딱 산업안전기사들이 봤다간 입에 거품을 물고 돌진할 물건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의외로 타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타는 걸 보니 그리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지만서도 아무튼 타이밍 잘못 맞춰 탔다간 그대로 9와 4분의 3등분으로 쪼개질 것 같은 이 승강기의 이름은 일명 죽음의 승강기라 불리는 파터노스터 승강기입니다. 사실 프라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특이한 형태의 승강기는 순환 방식 승강기의 일종으로 문이 없는 캐비닛 상자들이 스키장의 리프트처럼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사용하는 묵주를 굴리는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우리 아버지란 뜻의 라틴어에서 따와 파터노스터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과거 1868년 영국의 건축가 피터 앨리스가 개발한 이 파터노스터 승강기는 그 생김새와 죽음의 승강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추락이나 골절, 심하게 절단 그리고 사망 등의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개폐식 승강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승강기는 19세기와 20세기 무렵 유럽의 여러 관공서에 설치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문이 달린 개폐식 승강기보다 수용 인원은 훨씬 작지만 끝없이 순환하며 움직여 이동할 인원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관공서에서 오래 있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아무튼 현지에 들어와선 안전 문제를 이유로 파터노스터 승강기는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초당 0.3m를 기준으로 저속 운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 긴급 제동 버튼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유럽 여행 중 이 파터노스터 승강기를 보시게 된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저 숨 한번 들이키고 올라타신 뒤 원하는 층에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산업안전기사가 보장할 만큼 안전한 승강기니까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